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썰룬!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야, 이 시간에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네요.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떡국 드셨나요? 떡국 먹은 사람. 드실 시간이 없었나요? 너무 바빠서? 아무도 그 한 살 안 드신 건가요, 이분들은? 아, 그래도 떡국은 안 먹었지만 에비뉴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한 살 먹고 또 더 성장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실은 우리 AB6IX가 2019년에 워낙 이뤄놓으신 게 많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2020년에 AB6IX 여러분의 그 발전을 더 기대하시는 우리 에비뉴 여러분도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요. 네, 올해 이제 6월에 저희가 또 월드 투어 유럽 미주 유럽 아시아 미주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앨범 저희가 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앨범도 곧 빠른 시일 내에 만나뵐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 에비뉴와 함께 하는 다양한 멋진 활동들 할 거니까 저희 AB6IX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앨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AB6IX 여러분께서 정말 자체 제작에 아주 능한 분들이셔서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이 나올까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대휘 씨 살짝 혹시 스포일러 있을까요? 곧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연초여가지고 네. 스포하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 원래 인내를 하면 그만큼 열매가 달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에비뉴 여러분께서는 묵직하게 기다려주시면 우리 AB6IX 여러분이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자, 이 우리 AB6IX 여러분 중에 성인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저예요. 네, 어떠세요? 우리 사실 세상이 막 바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너무 잠잠한가요? 네, 그냥 똑같고 올해는 조금 이제 성인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동기분들 중에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료회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끈끈해졌습니다. 아, 네. 뭐가 따뜻해져? 아, 따끈따끈하면 좋은 거죠. 요즘 날씨가 그렇죠? 추워가지고 네. 따끈따끈할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해요. 포장해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또 포장을 잘 하게끔 또 이 대휘 씨가 우리 소재를 잘 얹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 오신 소감 또한 남다를 것 같은데 무대도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AB6IX로서 골든 디스크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우진이가 아직 지금 완쾌를 못해서 다섯 명이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내년에는 다섯 명이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무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대도 정말 멋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멋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멋있어질 우리 AB6IX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을 하면서 오늘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멋진 모습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시고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썰룬 AB6I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